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2018년 3월 고2 25번 일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트 우드는 이제 그로업 성장했는데 자, on the farm이죠. 그래서 on a farm 농장 해서 그 다음 드루 했어요. 자, 시제일치 지금 드루 그루 자 일치시키고 있죠. 자, 한번 그렸는데 저희도 whatever 자기도 어법주의하시고 저 무엇이든지 간에 자 어떤 material 재료 네 could BPP 조동사 BPP 수동으로 해석해 되겠죠. 여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 해서 spelled 그래서 어법도 지금 의문사 뒤에 자 whatever 의문사 하나로 잡아주시고 material could be used 의주동 간접문의 어순 전체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 재료든지 사용될 수 있는 여분으로 애들을 가지고 그렸대요. 자, 오픈 종종. 자, 그는 그랜트죠. 그랜트는 사용했는데, 차콜, 숯. 자, 숯을. 자, from the wood fire. wood fire 원래 firewood라고 하는데, wood fire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뭐, 태워진 나무로부터. 자, to sketch on 해서 to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부사의 목적으로 스케치, 그리기 위하여. 자, on 위에인데 어디에? 자, leftover piece. 남겨진. 자, 조각인데, 자, brown paper. 갈색 똥지죠. 똥지 조각에 위에다가. 자, he was only 10. 그는 오직 10살이었어요. 자, when은 앞에 나오는 나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시간에 when으로 잡았어요. 자, 그의 아빠가 죽었을 때. 자, 그리고 그의 엄마는 자, moved. 이사에 갔는데, 가족을 to 어디로? move to 썼죠, 전치사. 자, Cedar Rapids, Iowa에서. 또 아이오와는 또 지역이니까 또 where 잡았고요. 콤마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에 아, 관계부사의 계속적용법 and there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해도 되고 그리고 아이오와에서 자 우드는 갔어요 학교에. 자 우드는 공부했는데 파트타임 하면 풀타임 받는 말이죠. 아, 시간제 자, 시간제 학생으로서 at 좁은 장소죠. 자, State University 하면 우리가 아, 주립학교인데 아이오와 주립대를 자 그리고 attended 계속 시제는 지금 보시면은 과거 시제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 사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attend 다녔다. 자 야간 학교를 자 at 어디에 자 Art Institute 하면은 우리가 미술 되겠죠. 시카고에 있는 미술 기관을 자 그가 32살 때 그는 갔어요 파리에 to study도 또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죠. 공부하기 위하여 자, 에따 아카데미 줄리아, 뭐, 프랑스어니까 얘가 발음이 좀 틀리겠죠. 자, 그리고 1927년도에 그는 트래블 됐어요. 자, 트래블드, 여행. And then, 자, 뮤니치. 뮤니치는 뮌헨이죠. 독일의 뮌헨이요. 그리고 또 웨어 또 나왔죠. 아까랑 똑같죠, 여기. 자, 컴마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and there로 바꿨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퍼. 똑같은 게 구절이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여기, 일단, 자, 웨어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where 똑같은 관계 부사의 계속적용법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뮌헨에서 자 some이 주어죠. 자 몇몇의 최고의 accomplished artist of the period까지 묶였어요. 자 accomplished가 여기서 과거 분사로 원래 성취하다 뜻이죠. 성취되어진 예술가란 말은 어쩌면 성공한 이미 성공을 이룩한 예술가들인데 그 시절. 자, 그 시절에 몇몇의 그 예술가들은 자, were working, 일하고 있던 곳에 갔다. 그래서도 어순은 똑같이. 자,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자, while there. 자, while there는 while he was staying there. 네, 줄임말이겠죠. 자, 하면 어디에서 there이? 자, 뮌헨에서 머무는 동안. 자, 그랜트는 so, 봤어요. 독일과 Flemish artworks를. 예술작품. 자, 플레미시란 말은 여기서 보면은 저도 모르는데 자, 프랑드르 지역의 예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읍스 자, 프랑드르 예술 작품들을 자, 데스는 뭐예요? 여기서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관계되면서 썼죠. 영향을 줬다 영향을 주다 자, 주었는데 그에게 greatly 또 부사 ly가 influence도 시켜주고 있죠. 자, especially는 특히 자, 그래서 work는 여기서는 일이 아니고 작품 자, 작품인데 자반 일약 이 사람이에요. 자, after that trip. That trip은 아까 독일과 플레미시가 한 거죠. 자, 여행 후에
자, 그의 스타일은 changed, 변했어요. 자, to reflect는 또 to 부정사 부사로 잡으면 됩니다. 부사의 목적으로 reflect, 반영하기 위해. 자, 반영을 하는데, oops. 자, realism은 현실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of those painters. those가 말했던 거 아까 뭐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예술가들의 현실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행 덕분에 현실주의에 눈뜨게 되었다. 라는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면은, 자, 5번이죠. 독일 여행 후 사실주의 화풍에서 벗어났다. 그러겠는데, change to reflect 여기 표현으로 보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랜트 우드의 작품 중에 하나, 좀 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주의란 말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린단 말이죠. 이런 화풍으로 돌아서게 됐던 계기를 다시 한번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후 현실주의 예술에 눈뜨게 된 그랜트 우드.